2년 연속 정부 예산 6조 원 돌파에 성공한 충북도가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충북 예산은 7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보다 9% 증액한 규모입니다. 특히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공사비로 1,400억 원,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로 3,800억 원이 반영돼 조기 개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멘트 산업 연계 청정 에너지 생산 공급 실증 사업 10억 원과 메타버스 컨벤션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 탄소 중립 실현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미래 혁신 사업 기반 구축 관련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도는 이밖에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들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노후 시설과 재난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국가안전 대진단을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서순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을 편성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에 드론을 투입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도는 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은 사용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한국동서발전과 협업해 도내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도는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도내 128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320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0만 메가와트시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온실가스 19만 6천 톤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소식품 위생관리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성소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유통 판매업소 등 93곳으로 기본적인 위생 점검과 함께 식품 수거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충북도가 도내 의약품 판매 업소를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약국과 도매상, 한약업사 등 120곳으로 최근 2년간 점검을 받지 않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 진열 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하거나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내일까지 충북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일 새벽과 아침 충북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틀간 충북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곳에 따라 2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 시간당 강수량이 50mm에 달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조기와 명태, 굴비 같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로 전통시장과 중수용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괴산군이 사리면에 조성될 곤충산업 거점단지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곤충사료 제조가공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도내 법인이나 개인이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괴산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영동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학부모들을 돕기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생과 운동경기부 3,500명으로 학생은 1인당 10만 원씩, 운동경기부는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